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한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달에 AIG 띠링띠링 올인원 통합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이 올인원 통합보험은요, 특약이 몇십 개가 있지만 오늘은 당뇨보험, 당뇨 진단 시 최대 500만원 얼마라고요? 500만원까지 진단금이 나오는 이 올인원 통합보험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현재 당뇨만 아니면 당뇨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당뇨는 노인성 질환이다? 아니다? 예, 당뇨는 노인성 질환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당뇨 인구 중 4명의 1명꼴은 당뇨병 진단을 지금 앓고 있고요. 당뇨병 환자 중 10명 중 3명은 본인이 당뇨병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무서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보험 하나 두둑하게 준비하시면 매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당하혈색소 6.5 이상이면 진단비 500만원, 500만원 진단금이 나오는 당뇨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타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전에 있던 당뇨보험은요, 당하혈색소 뭐 7.0, 그리고 여러가지 말이 꼬여져 있는데요. 심플하게 이 올인원 통합보험은요, 그냥 당하혈색소 6.5 이상이면 진단서에 이제 당뇨 진단받고, 당하혈색소 6.5 이상이면 진단금 500만원 진단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특약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계약이죠. 상해 85 이상 고도위장애와 상해 사망이 의무 부과예요. 그래서 2,000만원, 그리고 이제 상해 사망 200만원.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하시면요, 당뇨병 진단 시 500만원 진단금이 나가고요. 그리고 급성 당뇨 합병증 치료 시 여기 보시면 500만원. 그리고 만성 당뇨 합병 진단 시 500만원. 중증 당뇨 합병 시 50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10년 갱신 후에 이뤄지는데요. 10년간 유지하고 제2차 년도 갱신하기 전에 만기 축하금 100만원을 또 지급해줘요. 자, 여기 보시면 30세 기준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15,000원 정도의 구성이 되시고요. 40세는 남성 24,000원, 여성분 같은 경우는 18,000원의 구성이 되시고요. 물론 50세, 60세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보험료가 올라가도 만원에서 2만원대 사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 추천해줘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가성비가 굳이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40세 남성 기준으로 10년 갱신으로 당뇨 진단비 구성을 하면요, 총 납입한 금액은 292,320원이에요 10년간 유지했을 때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당뇨 진단 시 500만원, 진단금과 만기 축하금 100만원, 총 600만원. 그래도 납입한 원금 대비 거의 2배 정도, 300만원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내 몸에 당뇨 유전자가 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10명 중 3명 정도는 본인이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환자인지 안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검사를 안 받았고 또 어떠한 그 증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거기서 당뇨가 진단되는지 당뇨 환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 몸에 당뇨 유전자가 있다. 당하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돼서 진단비 500만원을 두둑하게 지급이 되고요. 당뇨플랜을 설계 후 심사가 가능하고요. 면책기간이 1년이에요. 우리 암진단금도 90일 면책기간이 있잖아요. 똑같이 이 보험은 가입하고 1년 전에 진단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요. 무조건 1년이 지나야지만 5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3일이죠. 3개월 이내 병원 간접,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아니면 프리패스고요. 암 내신 진단을 받으셔도,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약 복용하셔도, 기타 관절염 등 약을 복용을 하셔도 모두 다 이 진단금, 당뇨보험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유병자 당뇨보험은요, AIG 참 든든한 통합보험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올인원 통합보험은요, 유병자 보험이 아닌 표준형 보험이에요. 그래서 기본형 보험이기 때문에 유병자 당뇨보험과 그리고 일반 당뇨보험은 거의 보험료 차이가 조금 날다 할지라도 보장 내용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상품명이 틀리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G 올인원 통합보험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암보다 더 무서운 만병의 근원은 뭐죠? 고혈압이 될 수 있지만 요즘에는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게 당뇨예요. 당뇨보다 더 무서운 건 합병증이 무섭고요. 그래서 여기 도표로 보시면 당뇨 진단부터 급성, 만성, 중증 합병증 및 질병 후유장애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되는 올인원 통합보험이 이번 달에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게
보험료는 거의 몇만 원 안 합니다. 그래서 10년 갱신으로 이루어지고요. 10년 이후에는 만기 축하금 100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AIG 손해보험은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상품이 10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그 3,000만 원까지 구성이 되시고요. 당뇨병 진단금, 당하혈색소 6.5 이상이면 500만 원, 그리고 합병증이나 급성, 만성, 중증, 간병, 당뇨, 합병증에 이제 30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상해나 질병 입원 일당, 그리고 뭐 종합입원 일당, 그리고 중증 질병 입원 일당, 그 특정 질병 입원 일당, 골절, 화상, 깁스, 응급실 내원비까지 이 모든 게 가져가는 게 4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39,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55세나 60세에는 뭐 6만원, 5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시지만 일단은 갱신료 되고 당뇨병 진단금과 입원비, 그리고 진단금, 질병사망과 상해사망 여러 가지 상품은 솔직히 비갱신 하시면 보험료가 10만원째가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10년 갱신도 이루어져 있고 10년 만기가 되면 100만원 만기 축하금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면 굳이 재갱신이 안 해줘도 되니까 10년 만기까지만 유지하시고 충분하게 보장을 받으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당뇨 AIG 올인원 통합보험 신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